안녕하세요, 팍스입니다. 오늘 게임 사이코지라이 인 러브입니다. 이 게임은 찐따 같은 남자 주인공이 얀데레 성향의 여자와 연애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네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스스로 진행할게요. 나는 딱히 모난 성격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성이 없지도 않다. 남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그럼에도 내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범한 성격이어서가 아닐까? 아니, 평범한 성격인데 친구가 없는 거면 그냥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오늘 점심 메뉴 뭐야? 뭐야? 오, 더빙이 돼 있네? 방금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나 말이야? 점심 메뉴?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점심 메뉴라면 저기 적혀 있잖아. 소세지 야채 볶음에 미역국 김치에 검은 콩밥 게시판에 적혀져 있다고! 아니면 설마? 저기 오늘 점심은 응? 소야의 미역국이야. 응? 고마워. 그래 일 봐. 준식이로 하자. 손자 이름은 준영이로 하고 자막에만 자라준다면 좋겠는데. 대학은 어디로 보내지? 아니 그보다 집부터 구해야. 기다려라 류선아, 널 반드시 공략해주도록 하겠어. 뭐 할까요? 이따 같이 학교할래 할까요? 저기 선아야? 그게 혹시 나랑 같이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좋다고 답할 의향이 있을까? 아니 왜 이렇게 말 개찐따처럼 얘기해? 아 봐봐, 얼굴 이상해졌잖아. 이상한 뜻은 없어. 그냥 뭐랄까, 너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학교하자는 말이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건 편하게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단 말이야. 어디에 살아? 방향이 같아야 될 것 같아. 아, 이상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대충 대답해줘도 괜찮아. AB 아파트라고 알아? 아, 거기 살아? 난 그 옆 아파트에 살아. 좋아, 알겠어. 그럼 같이 학교하자. 가다가 먹을 것도 사줄게. 뇌물 같은 건 아니니까 안심해. 뇌물도 나쁘진 않은걸. 그래서? 어떤 걸 사줄 거야? 그야 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면? 대표 음식인 민트 초코로 하는 건 어떨까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민트 초코 어때? 하굣길에는 딱. 치약을 먹으면서 하교하자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미안해, 절대 고의는 아니었어. 그런 치약을 먹을 리가 없잖아. 민트 초코는 절대로 사양이야. 네? 저기 있잖아, 우리 같이 시내에 가보지 않을래? 그래 이거지, 이거라고. 어쩐지 낮부터 반응이 이상하더니만 데이트를 노리고 있었구만. 쓸데없이 튕기기는 진작에 이럴 것이지. 긴장하고 있었잖아. 데이트인가? 좋아, 이대로 널 공략해주겠어. 기다려라 유선아, 연애 마스터. 그만해, 나 못 읽겠어. 적당히 해야지. 아 왔네요. 안녕, 나왔어. 선아야 왔어? 전차를 놓쳐서 늦었어. 혹시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도착했어. 잠시 후. 저기 있잖아. 뭐야? 왜? 오늘 하루 종일 너랑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알았어. 아 이거는 고백인 것 같은데요, 그죠? 고백이죠? 혹시 나는 네가 너와 함께 있으면 힘이 생겨나. 너와 함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고마워. 뭐지? 믿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야 괜히 불안한데? 우리들의 첫 번째 데이트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데이트, 신나는 데이트. 저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 종교 안 믿어요. 보험도 안 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아까 낮에 광장에서 여친 기다리시던 분 아니세요? 그게 저는 광장 앞 카페에서 알바하던 사람이거든요. 그쪽이 만난 여자애 있잖아요. 뭐야, 뭐가 있나? 그쪽이 만난 사람 아침부터 계속 저희 카페에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9시부터였어요 아침 9시에 오픈부터 죽치고 앉아서 그쪽을 보고 있었다고요. 네? 야 너무 무서운데? 야 선아 피하자. 선아 모른 척하자. 저기 있잖아. 왜 그래 선아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뭐야, 이번 주 주말? 시간이라면 당연히 있긴 한데 왜? 그럼 우리 여행 안 갈래? 아니 사귀지도 않고 바로 이틀 여행을 간다고? 이거 맞아? 갑자기 무슨 이벤트야? 이래도 괜찮은 거냐 정말로? 여기서 미안, 여행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거 하면 진짜 갑분싸 될 것 같은데. 당연하지? 펜션으로 가는 거야 선아야. 응, 그럼 내일 신메 내거리에서 보자. 그렇게 찾아온 결전의 날. 안녕, 드디어 왔구나. 어라? 근데 선아야 그 배낭은 뭐야? 아 이건 그냥
내 개인 물품들이야. 야, 저거 뒤져봐. 저거 수상하다. 필요한 물품들은 펜션에 다 있다지만 화장품이나 옷들은 없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좀 많아졌어. 넌 어때? 나도 이것저것 챙기긴 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가방으로도 짐은 충분히 들어갈 텐데. 선아가 가져온 가방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커다란 등산용 가방이었다. 야, 저런데 이제 망치나 톱 들어있다니까. 저거 뺏어야 돼. 여기가 삼촌네 펜션이야. 어때? 괜찮지? 어허, 괜찮은데? 산도 좋고 물도 깨끗해. 그래서 너네 삼촌은 어디 계셔? 삼촌 말이지? 뭐야, 삼촌 없어졌어? 삼촌은 잠깐 본가로 가셨어. 주말에 일이 생기셨다나 뭐라나? 엥? 그러면은 이 펜션에 얘랑 나 둘밖에 없다고?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설렘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저기 용기들은 뭐야? 엄청 크고 무거워 보여. 아, 저건 된장이랑 간장용 항아리야. 삼촌은 그런 걸 직접 담그시거든. 야, 저거 뚜껑 열어봐. 저기 삼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신기하네. 한번 내부를 살펴봐도 돼? 궁금해서 그래. 그건 힘들 것 같아. 발효되는 도중에 열면 상해버리니까 삼촌이 절대로 열지 말랬어. 야, 열어봐. 야, 경찰에 신고해. 나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뭐야? 멘트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 야. 무거워. 그건 힘들 것 같아, 선아야. 말이 너무 무겁잖니? 이렇게 딱 하고 싶지만, 예, 물론이지.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뭐? 나를 떠나지 뭘 할 건데? 맹세할 수 있지? 너가 뭘 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선아야.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로. 어? 아, 이거, 뭐야? 왜, 이거 아니야? 그냥 당연하지! 뭐야, 야,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나오면 어떡해. 정남이가 떨어질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뭘 하실 건데요?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러세요? 잊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뭐야, 야, 잠깐만. 언제든지 잊어줄게!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공포게임이었지. 아, 맞네. 나 참, 아까부터 모를 소리만 하고 말이야.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게 당연하잖아. 나만 믿으라고. 내 곁을 지켜주듯이 나도 선아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뿐이었다. 혹시 시간 괜찮아? 아니요, 바쁜데요. 당연하지,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사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수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고쳐줄게. 나 컴퓨터 잘 알거든. 적당한 타이밍에 고백하려 했다니 이렇게 간단히 기회가 찾아올 줄이야. 멋지게 컴퓨터를 수리하고 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고백하면 되겠지? 어서 와. 생각보다 금방 왔구나. 저기 선아야? 어? 이 꽃다발은 뭐야? 아니, 아니, 수리하러 와서 꽃다발을 왜 들고 왔냐고. 그냥 가져와 봤어. 어때? 향기 너무 좋아. 고마워. 그래? 그 복장은 뭐야? 턱시도야? 아니, 턱시도 왜 입고 갔냐고. 컴퓨터는 어딨어?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 애드온 때문에 아이콘이 가려져 있었잖아. 별거 아니네. 그럼 컴퓨터 문제는 해결됐고 이젠 뭘 하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뭐가 나오지? 선아의 인터넷 기록 열람하다. 이거 물론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궁금하잖아. 아무 생각도 없이 열어본 선아의 인터넷 사이트는 그러나 뭐야, 씨발. 뭐야? 뭔데? 뭐임? 지렁이들을 왜 보고 있죠? 선아가 열람한 사이트엔 잔인한 내용들의 영상들이 가득했다. 차라리 농담이라고 넘어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접속 날짜는 1시간 전, 날 만나기 직전까지?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깜짝아, 씨! 아, 야, 씨! 야, 깜짝아, 뭐야. 언제 들어왔어? 이제 저녁 먹을까? 다 봤구나.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전부 사실이야. 나는 이런 녀석이야. 지금까지 숨겨와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영상이라도 안 보면 버틸 수 없단 말이야. 뭐 무슨 영상이길래? 뭐 사람 죽이는 영상 보는 건가 설마? 이대로라면 진짜로 저질러 버릴까 봐. 와 씨 개무섭다. 이런 영상이라도 없으면 난 버틸 수 없단 말이야. 나 이해해. 나 내 취향 존중합니다. 예. 그렇구나. 알겠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니까. 이제 우리 저녁 먹을까?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어때? 어? 야 도망치자 그냥. 야 밀치고 도망치자.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자. 어? 정말로 이런 나라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괜찮으니까 일단 주방으로 가자. 어서. 부디 이런 내 모습을 잊어줄 수 있을까? 뭐야?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떴네요. 난 이만 집에 가볼게랑 당연히 잊어줄 수 있지. 이렇게. 정말? 그럼 내가 잊어달라 했잖아.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정말이야. 야 컴퓨터 고치느라 너무 힘들었네. 이제 저녁 먹을까? 카레 냄새 좋네. 카레는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아이스크림도 있었지? 어서 먹자. 너무 기대된다. 응 그러자. 야 도망쳐.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이 말들만 반복하며 선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혹시 지금 바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매점에서 바꾸진 빵이 입고됐다길래 너랑 같이 먹고 싶어서. 별일 없네요. 별일 없네. 혹시 이따 매점에 가지 않을래? 뭐야 씨발.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멘트 뭐예요? 멘트 바뀌었었네? 뭐야 두 개 다 저거네요? 당연하지. 어서 가자. 응 정말 맛있을 거 뭐야 거거든요. 뭔데? 그 생각도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답은 정해져 있고 나는 선아의 뜻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잘못된 대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이해하고 있기에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응 고마워. 비록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나는 오늘도 선아와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뭐야 무슨 엔딩이죠 이게? 이게 뭔 엔딩이야? 뭐야? 사이코 지랄 인 러브 엔드. 목숨을 건 밀당. 엔딩 여러 개인데 목숨 건 밀당이래요. 미안해. 난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재밌는 애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사이코일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비켜. 난 갈 거야.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할 테니 나한테 다시는 말 걸지 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비키란 말이야. 날 집에 보내줘. 보내줄 테니 잠시만 내 말을 들어줘 제발. 지금 당장 보내줘란 말이야 이 괴물아. 뭐야 한 대 밀친 거야? 나는 아주 살짝 선아를 밀친 채 방을 빠져나왔다. 이대로 날 버리고 갈 생각이야? 버리다니? 나 분명 할 거 다 했어. 앉아 저녁 먹어야지. 개무섭다 진짜. 그딴 걸 먹을 리가 없잖아. 나 집에 갈 거야. 갈 거라고. 문 열어줘 젠장. 왜 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건데. 뭐야 이 왼쪽이 뭐야. 깜짝이야 씨. 이 경찰에 다 신고할 거야. 신고하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뭐야 왜 계속 빼꼼빼꼼 나오는 거야. 문 열어 젠장. 제기랄 난 왜 저런 녀석이랑 엮인 거냐고. 우선 여기서 탈출하자. 탈출만 한다면 어떻게든 될 거야. 탈출만 한다면. 깜짝아 씨발. 뭐야 나 찌른 거야? 앉아 저녁 먹어야지. 아니 지가 무슨 망나니야? 칼을 왜 혀로 핥는 거야? 배가 피가 많이 싫어 이런 건. 뭐야? 야 너무 많이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다자 다들 자리 앉아라. 출석 부른다. 뭐야 팍스 오늘도 안 왔냐? 네 안 왔어요. 나 참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걔랑 친한 사람 손들어 봐라.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왜 안 했냐고 아직도. 뭐야 아무도 없어? 진짜로? 아무튼 공부 잘하고 이따 보자. 저기 선아야 혹시 바빠? 응 무슨 일이야? 딱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뭐 물론 이상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냥 너랑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딱히 영화 보고 싶은 게 없는데. 저기 준아야 우리 영화 전 만들기 체험하러 갈래? 설마 젓이 그거야? 젓갈이 젓? 나 젓갈로 만든 거야 지금? 나야 좋지만 선아 너 괜찮아? 너 해산물 싫어한다며. 그랬었지. 해산물이 아닌 거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가까이 오지 마 씨. 익숙해졌거든. 가까이 오지 마. 뭐야 왜 펜션이 왜 이렇게 줌이네요. 제발 하지 마요. 제발. 깜짝이야 씨. 왜요 씨. Psycho's Iron and Love. 그녀의 연애.
다른 엔딩을 보려면 중간중간에 호감작을 잘했어야 엔딩이 더 열린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이코 드라이 인 러브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